너 뭐야 한데? 나 딸! 애기야! 너 뭐해? 아 딸이랑 영상 통화하고 싶은데 근데 안 터져. 아, 통신사 어디 쓰는 거야? 아직도 SKT 5G에서 안 써? 아 안 바꿨어. 왜 안 바꿨어? 어! 괜찮았다. 어, 감독님! 왜 이렇게 잘 터지냐? 이런? 역시 이동통신은? SKT 5GX. 가 이겼더라. 일본은 가위바위보 준비해야지. 그렇지. 지금 내일 붙을 일본 팀이 오늘 경기한다고 해서 탐색하러 왔어. 일단 전체적으로 속공이 좀 빠른 것 같아가지고 그 매치업 하는 과정에서 좀 빨리 잡아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준비한 수비를 좀 형들이랑 좀 잘 맞춰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붙었을 때 이기는 팀이 4강을 가기 때문에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. 한번 붙어서 꼭 4강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키 작은 선수들이 엄청 재간이 좀 많더라고요. 또 이제 저희가 관중석 위에서 본 거랑 또 플로어에서 같은 시선에서 본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. 3, 4, 5번 선수들이 뭐 리바운드 참여도나 이런 게 더 좋아가지고 잘 준비하면 충분히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막 필요해. 농구 해면 그 기본이야. I'm restless, so give me something to do. Yeah, I can't stay here because I need to dance. Just jump around and show them how I move. Everybody will be on me. Wanna join me when I take a shot? I'll be the same. 슬라이드나 화이트스로 열심히 했다가는 다 당했지 반칙게. 네. Cause I'm shooting for the moon tonight and. Party, 걔네들이 경기력이 좋은 건 걔네들이 정신을 더 차린 거야. 턴오버 없이 경기를 따박따박 잘해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. 우리도 어저께 경기는 잘했는데 어저께 얘기했던 턴오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. 내일은 턴오버를 줄이고 나랑 같이 경기 전에 약속한 것만 연습한 대로만. 나 연습한 거 이외에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, 그지? 연습한 것만 따박따박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았지? 예! Yeah. 1, 2, 3 예! 아, 컨디션 좋아요. 네, 토가시유키 잘 맞겠습니다. 티셔츠 인정. 멋있다. 저요? 태풍이 형은 애기들 나이키 신발 산다고. 신발? 나이키 키즈가 있던데. 네, 거기도 거기 가라고. 그 매장 보고 바로 가야 된다. 바로 가. 나이키. 태풍이 형은 나이키. 나이키만. 저도 나이키. 완전 나이키. 중요한 게 디올. 예. 샤넬. 그 비싼 거. 비싼 거 좋아하고. 성공을 찍어라. 빠그. 이거 근데 다음 주 뭐? 이거 카메라 뜨면? 아 맞아. 나는 욕하고 싶고 욕 못 하고. 원래 살짝 외국인이면 막 한 번씩 당황하면 하잖아요. 근데 한번 당황하면 씨. 많이 바꿨어. 영어를 나보다 못해. 많이 바꿨어. 여기요. 그치? 응? 그치? 이 바로 사야지. 이 여자 거예요? 남잔데? 아, 원래 준영이 여자 옷이 좋아요. 애들 뭐 사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? 아 신발. 우리 아들 신발 좀 필요해. 우리 아들 신발 갑자기 240까지 커서
이제 애들 거 아닌데 이제 성인 사이즈 8살. 나도 깜짝 놀랐어. 아빠 금방 키다가 잡혀요. 그것 때문에 일찍 잡아야 돼. 나중에 못 잡아. 너무 커서. 너? 없지. 너 사람 아니야. 야, 이거 한국 돈이 얼마야 이거? 우리 아들 이거 좋았던데. 야, 그건 말도 안 돼. 8살 아이 씩 6만원 씨발 사야 돼? 키즈 사이즈 가야죠. 키즈 사이즈 아니야. 240이야 우리 아들. 아 진짜요? 그래 8살이야. 우리 엄마도 240인데? 이거? 너무 아저씨처럼 생긴 거 아니야? 형이 아저씨처럼 생겼죠. 이거 영야. 야 이거 봐. 짝퉁 아니야 이거? 짝퉁이다. 냄새 맡아보니까 냄새가 짝퉁이다. 가시죠. 여기 짝퉁이야. 짝퉁. 냄새 맡으면 짝퉁이야? 알죠. 어떻게 알아? 아 짝퉁 알죠. 이거 뭐예요? 아 야 이거는 우와 이거 이쁘다. 딱 형 거다. 딱 형. 아니 나 있어. 야 촌스러워. 오케이 촌스러워. 이거 사실 이렇게 써야 돼요. 야 너 대가리. 대가리라니요. 나 대가리 너무 커. 대가리라니요. 대가리. 대가리 아니야? 머리. 머리. 대가리. 대가리는 틀려? 대가리 머리 틀려? 틀리죠. 어우 스타일. 야 나 대학교 때 자 인정해지. 옛날 얘기, 옛날 얘기. 옛날 얘기 하는 거 다 편집. 제가 태풍이 형이랑 인사 좀 하고 올게요. 태풍이 형. 있어. 나 애기들이랑 같이 입으면 되겠다. 사서. 이거 어디야? 아들. 너무 좋아? 너무 작다. 어 이거 마실 수 있어. 이거 마실 것 같다. 이야 너무 귀엽다 이거. 너무 귀엽다. 어우. Do you have a doll size for men? No. A little? 이거 그거 아니에요? 칼리 신발 나온 거? 야 이거 어떻게 될 거야? 내가 하면 또 짠 거? 넌 몇 살이야? 저요? 오케이. 어, 삼겹살. 삼겹살. 이거 어때요? 어? 괜찮아. 진짜 괜찮아. 제가 하니까 안 이상하죠? 제가 이상하다는 소리 아니에요? 아니야.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. It's okay. New one for you. 아들 건 어디 갔어요? 아들은 그냥 신발 사줄 거야. 신발. 아. 이거 뭐야? 도시락 가방. 뭐 넣는 거예요? 밥. 아, 어? 도시락 가방. 진짜 밥 넣는 거예요? 런치백이라고. 도시락 몰라? 학교 안 다녔어? 진짜 이거. 짭이 해야 돼요? 그리고 막 찌르면 진짜다. 진짜다. 진짜야. 야. 오. 야, 그 말 돼? 냄새 맡으면 진짜 딱 말 되죠. 됐어. 좋아. 좋아. 그리고 우리 딸 얼굴 표정이 주워서 표정이 보면 너무 좋을 거야. 우리 딸은 나 너무 귀여워서 다 줘야지. 어 형. 진짜 형 진짜. 와 이거 진짜. 아우 너무 하얘. 아들 금방 망하죠. 어 이거는 이것도 옛날인데 이거. 아빠 좋아서 아들 싫어하지. What about this? We have six. 사이즈 없어 내 거는. 야 이거 다 인간 사이즈니까. 이제 마음 편했어. 마음 편했어. 아들 거 이거. 한국 없대 이거. 간지.
우리 아들 금방 망해줄 거야. 그거는 아쉬워. 근데 알 수 없어. 우와. 어, 여기다. 원래 이게 500만원 그렇게 올랐어. 근데 네, 미칠까 봐. 아, 짜증나. 네. 나 형들, 야 이거 해도 되나? 이야, 치약이 베지테리스트? 좀 많은데? 저죠, 무조건. 패션은 몰라요, 사람들이. 맨날 트레이닝만 입고 다니고. 운동선수라서 어쩔 수 없는데, 저는 이 옷에 취미가 많아가지고. 네. 아, 내가 얘기 안 했구나. 태양의 테스테리스트. 태풍이야, 전 태풍. 이상한 모자 쓰고, 막. 아주, 진짜 아저씨 패션. 룸메이트거든요? 들어가면 우리 아빠가 누워있어가지고, 막. 한 번씩 깜짝. 저희 선수들 올 시즌에 좀 일찍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지 다들 컨디션은 생각보다 괜찮아요. 그리고 대표팀에 갔던 최진현 선수가 좀 어깨 부상이나 뭐 가서 또 연습하다 허리 좀 안 좋고 그래서 좀 최진현 선수 컨디션이 좀 다운돼 있긴 하는데 그래도 경기에 출장하기 힘들 정도는 아니고요.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상태고 무엇보다 팀에서 가장 컨디션 좋은 거는 대표팀에서 경기력이 많이 좋아져서 가서 그런 건데 김선영 선수가 그래도 지금 현재 몸 상태는 제일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.